빙건이를 특검하라 피켓을 들면서 이제 지금 스쿼트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라이브 방송합니다. 초심님. 네, 우리 초심님이 또 저희 학생 운동하고 있는데 지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지 방문 아니라 돈 벌러 방송 출연하고 오는 길인데.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 출연료 내가 줄게.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있다가.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서울보다 돈 벌러 나오는. 네, 초심님께서 방송을 하시고 그 방송 버신 돈으로 저희 또 후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내무수수 특가조사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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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십시오. 네. 내무수수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 피켓을 들면서 이제 지금. 스쿼트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라이브 방송합니다. 초심님. 네, 우리 초심님이 또 저희 학생 운동하고 있는데 지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지 방문 아니라 돈 벌러 방송 출연하고 오는 길인데.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 출연료 내가 줄게.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 너무 감동스러운 또 순간입니다. 유튜브 예. 방송 출연하고 가는 길인데. 혹시 어떤 방송인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서울의 소리가 5시간 예. 녹취 보도한 거. 취재형 목사 수심이. 예, 예, 예. 그 기소 광고 나온 거. 네. 등등.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와. 학생들, 우리 방송 저리잖아, 우리. 여기 다리 건너. 예. 그 출연진 짜가지고. 예. 내가 출연료도 줄게. 우와, 예. 그 단장 오면 예. 얘기해가지고. 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나한테 연락 주면 내 전화번호 알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화 주면 시간 맞춰가지고 오후 시간에. 어. 여기 와서 홍보도 좀 하고. 네, 너무 좋은. 좋을 거야. 그런데 출연료도 확 줄게. 우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야, 일석이조. 오면을 해가지고 내일은 토요일, 올해 일요일이고 월요일날. 아, 월요일쯤에. 예. 시간이면 한 오후 시간에 하든 오전 시간에 하든. 우와. 오후 시간이 좋을 거야. 아니면 오전에 하려면 오전에는 9시에서 10시 반. 아, 11시. 네. 10시 반 정도든지 아니면 오후에는 1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나 돈 벌러 나오는 게. 네, 초심님께서 방송을 하시고, 그 방송 하시고 버신 돈으로 저희 또 후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무수수 특가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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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쿼트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초심,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초심도 같이 여기서 네, 피켓을 들고 같이 이렇게 저희를 네, 응원을 해 주십니다. 네. 언제부터 이런 활동을? 아니, 20년. 2004년부터 했으니까. 태어날 무렵에. 아, 그니까요. 제가 2002년생인데. 그래, 2002년 노사모 활동부터 했어요. 아, 노사모 활동부터 하셨구나.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그래가지고 탄핵 탄핵때도 탄핵 반대 특굴도 엄청 많이. 근데 내가 여기서 분신하는 거 아니야? 바로 내려오고 와서 분신하는 거 아니야? 그럼 상처입니다. 여기 기도만 그니까요. 여기 다 여기 말에는 전부 어떻게 바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아, 여기 탄핵 반대 분신은 자리가 아 분신 아 분신을 네. 또 여기서 또 시도하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 자리야. 예. 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로 네. 이제 분신을 시도하셔가지고 지금 예. 초심님께서 숲까지 타고 예. 딱 코너 난 타가지고 코타 쓰면 활동을 못 할 텐데 딱 활동하기 좋게 타가지고 와. 목숨을 다 바쳐서 활동을 하시는. 네. 초심 또 그 뉴라이트 그 누구죠? 이영훈? 그 찾아 교수실 찾아가셔가지고. 뉴라이트, 와, 진짜. 와, 그 너무 사이다였는데. 전과가 한 40, 내가 전과 한 60번 가까이 되는데. 아. 그쪽 전과가 3분의 2야. 예, 훈장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뭐 예. 지금도 뭐 재판하는 것도 있고. 아, 그 영훈 그 갔다 와서는 어떤 벌금을 받으셨습니까? 벌금
먹은 것도 있고 안 먹은 것도 있고. 아. 그 유석순이 내가 체코는 네. 500만 원 벌금 물었잖아. 아. 내가 벌금 낸 게 한 뭐 한 벌금하고 다 해서 네. 그 손해배상 뭐 등등 해서 한 2억은 이상. 와, 진짜 이 상을 나라에서 줘도 뭐 마땅할 상을 줘야지. 앞으로 그러니까. 100범 정가 100범 되려고 이야. 60범이니까 100가니까 100범 진짜. 100범 좋지 않아? 아 지금 60범이에요 훈장인 것 같습니다. 훈장. 네. 초심님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스쿼트를 하면서 네. 예, 피켓팅 80개나 했습니까 벌써? 네. 네. 시간 빠르죠. 네. 네, 구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의료대란 민생뒷전 윤석열의 탄핵하자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역시 뭐 초심님한테 궁금한 거 뭐 성원이 학생 뭐 없습니까? 아 이미 제가 궁금한 거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네. 이번에 공천개입 하나 더. 그리고 저기 네. 김대남 네. 전 대통령 제일 용산 소통비서가 있고. 아 진짜.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활용하려고 이명박이라는 취재를 한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공천 떨어지니까 이명박이한테 이원모 이철규를 압박해서 공천 이원모 공천을 어떻게 막아달라는 아. 부탁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주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주관이 없어. 아, 맞아요. 원래 그, 김대남 소통비서관이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공천 떨어지고 작업을 한 일도 있어. 그래서 넘어오면 우리가 내부 폭로자, 공익제보자. 그래서 야권에서 또 국회의원 넣을 수 있잖아. 대단한 거잖아. 대통령실에 그 비서관이. 폭로하면은 하자 앞으로 이제 내가 오늘도 방송에 얘기했는데 지금이라도 넘어와. 지금 3억짜리 그 공사에 감사가 있잖아. 왜 그렇게 떨어져서 폭로할 우려가 있거나 불만 있는 사람은 그런 공사 자리에 권역의 연봉을 자리를 주는 거. 그거 없애야 되는데 그거 공사 이런 것들을 정치인이 보내는 거 싹 없애버려. 그러니까요. 네, 거기 자체에서 뽑게야지. 그게 이제. 그 보험 들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안 된 사람들 지금 하태경이도 그 어디 가 있잖아. 아, 그쵸. 다 가 있어. 예, 누구지 그 공주 국회의원 했었던 이번에 떨어진 아 예 장 누구? 지금 그 비서 정 그거 또 돈 받은 사람? 맞아요. 아, 그 사람은 무고죄로까지 기소됐어. 돈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받은 걸 그래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는데 정우택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도 보도를 첫 보도를 같이 했는데 그쪽에서 취재해서 우리도 보도하자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반장을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씌우고 그쵸. 그 지금 뭐 김대남 부분 그 부분은 뭐 그 사람이 망상가다 황당하다. 근데 황당해라 당하기. 이철규가 전화해가지고 사실 아니라는데 아니 대통령실 비서가 그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어저께 가서 심리를 했는데 7시간 때도 그 김거인 측에서 가처분 신청 내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뭐 이야 멋집니다. 점점 이... 아 김건희가 네. 또 우리 보고 1억 내라고 민사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판결이 어떻게 했냐면 변호사비는 김건희가 90%를 내래. 오 저희가 이겼네요. 그러니까 1,100만 원 들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변호사가 원래 원고 측 변호사비는 반반 내든지 우리 맞아요. 최소한 쪽에 예, 부담해야 예. 되는데 그 판사가 교묘한 판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안 주게끔 변호사비는 김건희가 90%다 이런 판결은 드물거든. 그런 판사도 네. 그런 판사님도 있군요. 뭐 김건희가 패소는 시키기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안 주게끔 그렇게 판결을 잘 해줬네. 와, 그 녹취록 진짜 맞죠? 엄청 또 하디 쉬었는데.
네, 탄핵감인데. 네. 탄핵했어도 이 모자랄 판에. 아니, 탄핵이 아니라 김건희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아들이 부족. 김영삼 아들, 김현철도. 예. 네. 김홍일 다 부족. 특검하고 구속하고 다 했잖아요. 이 집겨 이명박 때도 그 형이 구속됐는데. 예, 맞습니다. 이 윤석열을 우리 학생들이 절대 그걸 사람으로 보지만. 예. 윤석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야, 네 마누라 좀 어떻게 좀 해봐라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말을 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 치훈순이 길러온 한 마리 강아지야. 감히 강아지가 어떻게 주인한테 물고 달려들어. 김건희가 주인이고 윤석열 강아지. 뭐 상관은 치훈순이야. 치훈순이가 사기 쳐가지고 윤석열 정치로 키웠다고. 후원장담하고 지금도 복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뭘 요구하지 마.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맞습니다. 요구할 거 있으면 김건희한테. 김건희 전화번호 줄게 전화해. 오 진짜요? 저 김건희 전화번호 공개도 되는가요? 안 되죠? 윤석열 전화번호 있어. 윤석열한테 가끔 문자 보내는데 대파상권에 한번 보냈어.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김건희는 네. 카톡하고 텔레그램에 여 있잖아요. 아, 네네네. 아, 있습니다. 네. 축하. 네. 이 받기는 하는데, 딸깍 네. 끊겨. 이 전화를 써, 지금. 아, 핸드폰. 아, 대박이다. 네, 자, 그러면 성원이가 또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스쿼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용산총독부 일본 밀자 윤석열의 목소리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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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쿼트 몇 개 했습니까? 이제 100개 했습니다. 예, 이제 또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갈래, 더. 네. 이제 집에 가야지.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방송 네. 네. 프로그램 잡아서 재밌게 하는 사람들 한 네. 4명이고 5명이고 3명이고 예. 와, 한 5명 오면 재밌겠다. 예, 월요일에 한번 가도록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틀에 한 번씩 홍보를 예. 하라고. 네. 모르니까. 하여튼 월요일에 갈지 뭐 하여튼 주중에 한번 다른 제가, 다른 예. 유튜브 방송도 내가 소개해 줄게 불러라.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초심님 아침에 또 오시고 또 지금 방송을 마치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방송으로 번 돈, 버신 돈을 다 투척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